뭐라고 해야 되지? 대역 선수. 2월 1일에 처음 선수단이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인기가 많아졌던 염도혁 선수를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두 선수들이 실제 실력이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선수들인데 사람들에게 많이 그 모습을 알리고 싶어서 팬클럽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염도혁의 모든 것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선수들의 연습 모습 혹은 내려와서 이제 여기 남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양한 기사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강릉에 경기하는 기간 동안 가서 응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강릉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평화 버스킹을 하는데 염도혁 선수의 사진을 인형처럼 만들어가서 대혁 선수를 보고 싶은 마음을 버스킹에 참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강릉 곳곳에서 찍어서 올렸고 이제 경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플랜카드, 현수막 그리고 손피켓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그 경기를 들어가는 앞에서 기다려서 응원도 하고 표를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TV를 그냥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가까웠던 자리로 이동을 해서 응원을 하러 갔는데 정말 손이 닿을 것만 같고 대화가 될 것만 같은 거리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요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염도혁 선수가 150cm 굉장히 작은 키예요. 그 주식 선수가 그 대혁 선수를 정말 인형같이 아끼고 예뻐하는데 그 들었다 올렸다 하는 그 기술을 하는 데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받아서 착지를 동시에 하고 이런 딱딱 떨어맞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그 표정이 굉장히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표정 연기가 음악에 맞춰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그날 대혁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뭐 아쉬운 마음이었는지 울컥을 해가지고 그 코치님 보면서 나올 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딱 마주보는 자리에 있었어가지고 그 우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울컥해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 링크장을 나오는 그 짧은 사이에 관중들에게 손인사를 해주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손인사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뭔가 너무 기특하고 이런 마음에 함께 울컥하면서 경기를 관람했어요. 대혁 선수가 짝꿍 동지와 감독 선생님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혼자라서 빛이 난 게 아니다 이런 인터뷰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면서 챙기는 끈끈한 모습, 어린지만 사실 굉장히 성숙한 어른처럼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가지고 아쉬웠는데 다음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신감과 당찬 포부가 대혁 선수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그 경기장에 온 남측의 인민들이 응원해준데 정말 힘이 났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주변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 남쪽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아이돌을 좋아하면 쫓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한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그 모습에 사람들도 더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저희가 염도혁 김주식 힘내라 이렇게 경기장에서 외치며 함께 힘내라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25일 폐막식 하는 날 오전 9시 반에 피겨스케이팅 갈라쇼가 있습니다. 4위권에 못 들더라도 IOC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쇼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염도혁 김주식 선수가 그 초청 명단에 들어가서 갈라쇼 무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또 이제 북측에 다들 올라가시잖아요. 이 평창올림픽에 함께 했던 순간들을 또 모아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꾸준히 기재를 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기억하는 것들을 다시 올리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대혁 선수 이번에 와서 많이 준비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